자, 우리는 단순한 피부샵 제품이 아닙니다. 자, 코스메틱에 메디컬을 대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코스메슈티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 제품은 단순 화장품입니까? 아니면 화장품에 뭐를 대했다고요? 의학을 대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뉴메디라는 제 회사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제품군이에요. MGF, 미백주름에 좋아요. 15만 4천원. 금액이 저렴합니다. 자, 스칼프, 모발 쪽에 두피 갈려줬습니다. 15만 4천원이요. 앰플, 요 파란색은 보습이고요. 이 초록색은 재생과 탄력이고요. 얘는 주황색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미백 쪽. 아시겠죠? 보라색은 주름 개선에 좋아요. 얘는 2종에 15만 4천원. 마스크팩, 20팩, 한 팩에 몇 장 들어가 있을까요? 5장. 한 장이 얼마일까요? 1,540원. 제 와이프는 피부샵 프랜차이즈를 했었어요. 그래도 저게 우리 범일동 옆에 보면 현대백화점 그 바로 옆에 피부샵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꽤나 좀 VIP 고객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5천원 만원짜리 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 2만원에서 고가 5만원짜리 팩을 쓰는데 저희 제품 마스크 팩을 보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니 이제 성분 피부샵 원장이니까 성분을 보더니 여기 대표사님 진짜 착하다. 여기 안에 네 가지 한약원료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100장에 15만 4천원이에요. 자, 이런 제품들. 프로바이오틱 텔로, 유산균. 우리 보면 그 아시죠? 세포, 염색체, 달지 않도록 하는 거, 그 텔로미어, 달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거에 비타민 D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텔로, 노화 방지와 장애 상당히 좋아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도 있고요. 얼굴, 보르핀 성분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필름 맞는 것처럼 빵빵해지는 그런 아쿠아밤 이런 등등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핵심 위주로 딱딱 설명만 드릴게요. 자, 국내 최초로 유럽 코스모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천연 추출물 10종이 들어가 있고 인코스메틱은 세계 최대의 박람회입니다. 여기 금상을 수상한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회사가 어설픈 원료를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MGF는 반드시 이 MTS 기계랑 같이 써야 돼요. 자, MTS가 무슨 뜻이에요? MTS. MTS가 뭐죠? 마이크로 테라피 시스템이에요. 보통 피부샵이나 병원에 가면 있습니다. 연산동에 가보시면 모 한의원 원장님이 계세요. 예전에 또 쟤랑 같이 일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 원장님이 아, 우리 주선 사장님은 얼굴도 곱상하게 생기고 참 인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에 여드름 형태만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드름을 많이 짜가지고 이 옆에 보면 흉터가 좀 있어요. 그 원장님 말에 또 꼬시켜가지고 300만 원 또 줬지 않습니까? 관리 받았어요. 딱 한 번 받았습니다. 왜 그 다음 못 받았을까요? 저는 너무 바빠요. 갈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이거 관리는요.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생 앰플, 재생 크림 정말 중요하고 선크림 꼭 발라야 되고요. MTS는 자극주죠. 뭐가 안 자요? 딱지 안 자요. 딱지 뜯어야 됩니까? 안 뜯어야 됩니까? 그날 또 목욕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미팅해야 되니까 딱지 뭐 이런 덕지덕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가가 이거 뗐더니 어떻게 돼요? 흉터가 더 깊어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제가 경험을 했지만 쉽게 접하지 못했는데 저희 회사에 보니까 이 MTS 기계가 있는 거예요. 피부샵이 어디에 왔어요? 아, 우리 집으로 들어왔네? 원래 제가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야, 이런 아이템이 여기 유통한다면 야, 우리 같은 사람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MGF 앰플하고 MTS랑 같이 쓰니까 이런 깊은 주름이라든가 미백 쪽에 정말 좋아요. 이게 저희 제품의 장점이고요. 자, 배우 손예진이 선택한 이제 디바이스 UP5인데 얘도 소리는 안 나오겠지만 영상만 느낌만 한번 볼게요. 뭐 소리 안 나와도 손예진만 나와도 좋네요. 자, 이게 UP5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화장품 쓸 때 옛날에는 손에 남자도 아시죠? 손에 탁탁 해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동동 그림어처럼 손에 어떻게 돼요? 89% 손에 다 들어가요. 나머지 10% 9%는 공기 중에 날아가요. 얼굴에 들어온 건 몇 프로예요? 1%밖에 안 돼요. 근데 손에 또 병균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 혁명 시대입니다. 예전에 동동 그림을 바르던 것처럼 손에 바르면 안 돼요. 조금 센스 있게 이런 디바이스 기계로 앰플 뿌리면서 마사지 해주고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기계를 썼더니 효능이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이런 아쿠아밤 같은 경우도 얼굴이 좀 빵빵해지고 물광 피부처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랑 같이 써주면 좋고 NTS를 하고 나면 얼굴에 자극을 했죠. 그럼 뭐를 해줘야 돼요? 진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스크팩으로 진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한약원료에 감초는요 피부염, 아토피에 좋아요. 여기 보시면 천궁은 잡티가 많은 분도 있죠. 막 기미 주근깨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네 가지 한약원료에 히알루론산 수분 덩어리, 콜라겐 성분까지 들어가 있는데 한 장이 얼마라고요? 1540원. 금액이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사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팩도 이렇게 보시면 핫앤쿨이라는 이 기계를 쓰면 더 효과가 좋아요. 얘도 영상만 짧게 한번 볼게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팩을 붙이기 전에 수분 지수가 29%입니다. 자, 보이죠? 29%? 자, 마스크팩을 붙입니다. 자, 영상이 끊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핫앤쿨 썼더니 팩 붙이고 딱 한 번 눌리면 36도가 돼요. 그래서 마스크팩의 성분이 쫙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 더 눌리면 진동이 됩니다. 더 흡수가 돼요. 그러다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리면 5도씨가 됩니다. 타이트닝. 모공 수축까지 됩니다. 시원해져요. 특히 여름에 좀 눈이 부었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해야 되는데 눈이 튕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팩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핫앤쿨이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씁니다. 매일. 하루 1팩이에요. 하루 1팩. 저는 하루에 기본 2개 써요. 많이 쓸 때 3개 씁니다. 아침에 팩 붙이고 제가 공채로 가거나 운동 갈 때 갔다 와서 또 붙이고 자기 전에 또 붙이고. 사회 가장 잘하시는 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써보고 얼굴이 달라지고 이 제품 좋더라 너도 써봐. 사업 가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진짜 못하시는 뭔지 아세요? 친구야 15만 4천 원만 던지라 끝났다 이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 쓰면 안 해. 친구야 15만 4천 원이거든 너무 쉽다 해. 그분 다음에 재구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은 제품 위주로 정말 본인이 먼저 써보고 알렸을 때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씁니다. 한 달 전에 여행 가려고 사진 찍어놨는데 이 칙칙했던 피부가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뭐 반응은 별로 깨끗하진 않네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품 매일 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쿠아밤하고 MTS 이런 디바이스 기계 썼더니 리프팅과 얼굴이 광이 나더라. 자, 그 다음 제품은 스칼프라는 제품인데 특히 남성분들 모발이 좋아요. 자, 남성분들은 보통 화장품 사업하자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남성분들은 막 누구한테 전달하기도 싫고 막 이런 거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원래 저희 회사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희 회사에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성분들도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저희 제품하고 이 MTS하고 두피 가반이 같이 썼더니 이 모발 쪽에 정말 건강하게 도와드립니다. 이분이 참가상 받았어요.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MTS, 저 스카프 앰플, 두피 갈바니 같이 썼더니 이렇게 효과가 달라지더라. 저희 일본 대표 사업자이신 우리 엄정민 대표님 지금 계시잖아요. 좀 이따 끝나고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예. A사 15년 넘게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허진했던 머리가 지금 엄청 좋아졌잖아요. 쓰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래서 스칼프 앰플하고 MTS 기계하고 롤링하면서 쓰시면 돼요. 제가 끝에 여기 끝에 눈썹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 눈썹도 나더라고요. 앞에 잔털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 여기 끝이에요. 제품 설명 너무 깊게 하면 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BBN 선크림인데 SPF 1이 자외선 몇 분 차단합니까? 네, 15분 차단합니다. 자, SPF 35 들어가 있고 모공 커버까지 되는데 한 게 얼마예요? 금액이 싸지 않아요? 아,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 회사가 정말 금액이 착하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제품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제품들 다양하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 아, 프로바이오틱스, 텔로, 아까 오메가3 등등 이런 제품들도 있구나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 신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 제품 여기까지 좀 단순하게 설명드렸어요. 좀 디테일한 시간은 7월 14일 날 우리 해운대 아시죠? 바닷가가 보이는 뷰 정말 멋진 18층 스카이라운지에 제가 예약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브론즈 직급만 오실 수 있어요. 브론즈 이상만. 그날 오시면 제품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보상 플랜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플랜 하기 전에 지금 이제 한 30분, 40분 달려왔기 때문에 집중도가 흐려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남성 부분 읽으면 여성 부분은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와, 기다리나 목 빠지는 줄 알았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연하지. 미쳤어. 사람 보는 일 그렇게 없어? 응. 자, 내용은 별일 없죠? 자, 이거를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보,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나한테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여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도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 다 외워요. 외워. 맨날 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 내용이 어때요? 극과 극이죠. 지금부터 제가 플랜을 설명드릴 건데 보상 플랜 설명할 때 내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타 회사 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저 있게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제 보상 플랜은 3분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 처음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박수 한번 치고 보상 플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보상 플랜은 이제 두 가지 보상 플랜입니다. 혹시 끝에 계신 분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보상 플랜은 첫 번째 팀 보너스라고 있습니다. 팀 보너스. 그리고 내 팀을 리더 한다고 해가지고 리더십 보너스 두 개가 끝입니다. 자, 본인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회사를 경험해 봤어요. 제가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제가 코인을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리더분들이 왔겠습니까? 그냥 이름 그냥 있는 회사가 다 왔다 보면 돼요. 어떤 회사 들어오면 220만원, 뭐 소금 들어갔다 캐가 220만원, 뭐 디톡스 한다 캐서 220만원, 당뇨에 줬다 하니까 188만 7600, 그것도 금액도 기억해 또 그것도. 예. 전부 다 최소 얼마요? 기본 200만원. 뭐 면역에 줬다 캐가지고 또 얼마였는데 그것도 한 200만원 또. 그러니까 다 사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보면 물류 창고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회사는 154만원이 아니라 15만 4천원이요. 아, 부담 없다. 내가 미백주름에 좋은 앰플 바르든 마스크팩 100장을 쓰든 안에 기존 화장품 쓰고 있으면 아, MTS 디바이스 기계를 쓰든 편하게 진행하면 돼요. 아, 15만 4천원. 자, 이거는 소비자 단계. 자, 이게 괜찮고 오늘 강의를 들어봤더니 아, 전달해야 될 친구 3명은 있습니다. 3명이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3명은 있습니다. 앞에 세탁소 아저씨, 내 머리 하는 아저씨, 우리 엄마 이렇게 3명은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 3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머님, 이모, 이렇게 동생까지. 자, 3명을 추천했더니 저희 회사에서 현재 매일 1급으로 전산이 탁탁탁 찍히는데 매일 5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요즘 주 5일제니까 5일만 들어와야 되겠죠? 일요일도 줘야 되나요? 네. 일요일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0일 하니까 얼마예요? 매일 5천원에 30일 하니까 15만원. 본인 제품? 편하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컨셉.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본인이 이제 첫 번째 3명을 하고 이제는 내 팀이 또 3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추천이 아니고요. 그 다음 후원계보도로 A팀의 전체 6명. A팀 그룹 전체였습니다. 자, B팀의 6명. 자, 이렇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올까요? 현재 하루에 2만원씩 들어옵니다. 며칠? 30일. 얼마인가요? 60만원. 이게 저희가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자, 제가 이 회사의 마케팅이 타 회사보다 괜찮다라고 느낌이 들었던 건 예전에 우리가 마케팅하면 막 옆으로 막 펼쳐. 방판처럼 옆으로. 그걸 뭐라고 해요? 브레이크 어웨이 시스템이라고 해요. 6명, 12명, 20명 어렵다. 조금 줄이자. 그래서 3명으로 합니다. 그걸 유니레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9세대, 12세대 브레이크 끊겨요. 자, 6명, 3명이 어려워서 요즘 뭐라고 해요? 2명만 하자. 그래서 대실적과 소실적. 자측용 우깨구리. 한쪽은 용처는 큰데 여기 맨날 깨굴깨굴 하다 집에 가. 수당 어디에 풀어줘요? 소실적이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타사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다녔던 회사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소실적에 92만 4천 원이라는 매출이 떴을 때 제가 전자 다녔던 회사는 PV라는 걸 잡아줘요. 수당을 풀어주려면. 보통 50% 잡아줘요. 그럼 얼마예요? 한 40만 6만 잡히겠네요. 여기 보통 몇 프로 풀어주느냐? 보통 작게 준데 10에서 많이 주면 15%, 정말 많이 주면 20% 풀어줘요.
그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는 소실적이 92만 4천 원 매출이 수당이 얼마 들어오는가 봤더니 한 6에서 7만 원 들어오더라고. 자, 그런데 저희는 15만 4천 원에 6명이면 매출 얼마예요? 92만 4천 원. 저희는 얼마 들어와요? 몇 배 더 들어옵니까? 예. 제품 주문 들어온 것 같아요.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회사들은 상위 꼭대기에 엄청 수익을 받아요. 일시불 보너스 1억, 5억, 10억을 주고요. 근데 상위 꼭대기 일시불 5억, 10억만 한 몇 명 없어요. 그 스타 마케팅,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모습에 그렇게 혹해서 따라가다가 본인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진다. 자, 이런 플랜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이죠. 이거네, 역삼각형. 초기 사업자들한테 수입이 되도록 하고 위에 사업자들한테 퍼센테이지를 좀 낮췄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본인이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는데 최고 직급도 15%야. 나는 초기인데도 15%입니다. 그럼 누가 돈 법니까? 퍼센테이지가 똑같다는 것은 무조건 위에가 돈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요, 초기 사업자한테는 많이 풀어주고 위에 사업자한테는 퍼센티가 양보하게 돼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10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리뉴메디 하면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과거의 전자회사에 주급이 천만 원씩 받고 저도 좋았어요. 근데 저만 돈 보고 밑에 파트너는 배고파가 다 집에 가더라고요. 밑에가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항상 마지막에 집에 갑니다. 예, 항상 마지막에 집에 가요. 예. 근데 저 회사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한테 포커스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인원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최고는 4,000명,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기에 4,000명, 왼쪽 4,000, 오른쪽 4,000 되면 하루에 300, 월 9,000, 연봉 10억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직급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가장 초기 사업자들한테 수당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자, 제가 보시면 제가 언제 사업했다고요? 저 5월 20일 날 했어요. 제가 하루 만에 브론즈 갔습니다. 6대6 브론즈. 얼마 들어와요? 2만원. 여기 팀포 2만원. 3일 만에 실버 되니까 3만원. 5일 만에 골드 되니까 5만원. 10일 만에 플래티넘 되니까 10만원. 2주 만에 루비 가니까 15만원. 지금 다이아몬드 가니까 20만원 쭉 올라가죠. 그래서 2만원, 3만원, 5만원 쭉쭉 올라가는데 22, 23, 24, 25, 26, 27 쭉 매일 들어오더라. 자, 두 번째. 자, 리드, 팀봇이 이해했어요. 근데 리더십은, 여기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첫날에 얼마 들어왔어요? 1,000원 들어왔습니다. 줄라면 주지. 1,000원이 뭐고, 진짜. 자,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이 회사 경상도 말로 쬐꼬라다, 진짜. 줄라면 제대로 주지. 그랬는데, 이게 1,000원이요. 2,000원? 6,000원? 만원? 16,000원, 19,000원, 2만원, 4만원, 지금 제가 이것만 해도 7만원 넣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리더십. 자, 리더십은 뭐냐면, 자, 리더십은 간단합니다. 자, 본인이 여기에 유재석이 있어요. 유재석이 강호동 선배한테 소개합니다. 자, 강호동 선배도 매일 소개하면 하루 5천원도 받고 2만원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추천한 사람이 매일 받아가는 매일 이 팀 보너스의 몇 프로? 3%를 받는데 저는 3%를 우습게 봤다고요. 보통 타 회사 보면 추천 매칭이라고 합니다. 보통 20%, 10%, 10%, 10%. 좀 큰 회사는 뭐 40%, 20%, 20%. 모 회사는 매칭 1대 100% 해준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프로 줘요? 3% 주더라고. 하이, 줄라면 주지. 이게 뭐냐라고 생각했는데. 자, 볼게요. 저 6대6. 소실적에 얼마 매출이에요? 92만 4천 원 매출. 제가 전자단체 회사 이 정도 매출이면 얼마 준다고요? 6만원. 6만원. 저희 회사는? 몇 배 더 줘요? 10배. 그럼 이건 몇 프로입니까? 30%.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3%가 3%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 2대1. 소실적인 매출 얼마예요? 15만 4천원. 타사의 15만 4천원 매출이 얼마 주는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없죠? 제가 전자단체 회사 7천원 들어옵니다. 7천원. 저희 얼마 들어옵니까? 15만원. 그게 몇 프로? 3%. 이 3%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리더십 보너스가 제일 처음에 제가 팀 보너스만 보다가 이 리더십 보너스는 무한대입니다. 자, 유재석이가 강호동을 소개했는데
이 강호동이 또 직접 추천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더 많이 할 무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직접 추천을 본인이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하를 소개했는데 유재석은 두 명밖에 하지 않았지만 하하가 여덟 명, 아홉 명, 열 명 한다. 그럼 여기가 1대, 여기가 2대, 그 다음 덮어지게 3대, 4대, 몇 대까지 줄까요? 5대까지 맥시멈 3%. 여기 본인이 또 추천했다. 정준하 추천했다. 몇 대까지? 5대까지. 우리 글로벌 나가죠. 홍콩 가기 전에 또 추천했다. 몇 대까지? 5대까지. 이건 뭐예요? 무한대다. 제가 이 회사 마케팅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팀 보너스가 하루에 얼마까지 받아요? 300까지 벌죠. 자, 내가 움직여도 300, 안 움직여도 300벌 정도 직급이 된다.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도 똑같고 해도 똑같아. 안 하죠. 은퇴하려고 하죠. 정체될 수 있어요. 리더가 정체되면 그룹은 정체됩니다. 근데 저희 리더십 보너스는요, 무한대죠.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뛸 수 있죠. 리더가 계속 팀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마케팅. 저희 보상 플랜 이 두 개가 끝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 플랜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플랜을 풀어드렸어요.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혹시, 예, 끝났는데, 혹시 지루하지 않으면 제가 5분 정도 시스템 강의하고,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으면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정도 더 한다, 5분 정도 안 한다. 박수로 테스트만 한번 할게요. 예. 아니, 아직 박수 치란 말 안 했어요. 예. 자, 5분 정도 더 해야 되겠다, 박수. 자, 이제, 아, 그래, 딱 깔끔하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는데 2번, 박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 제가 회사 제품 보상 타이밍을 설명드렸고, 이거는 제가 3분, 5분에 끝낼게요. 자, 시스템. 자, 그러면, 아,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보상 좋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사업 간단해요. 첫 번째, 본인이 먼저 제품을 애용한다. 내가 제품도 안 써보고 네 바르니까 좋더라. 이래가 사업 안 됩니다. 절대 사업 안 돼. 오래 못 갑니다. 첫 번째, 먼저 쓴다. 오늘 같은 이런 교육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참석한다. 그래, 어렵지 않아. 세 번째, 밴드 및 그룹 정보방. 여기 보시면 각자 단톡방이 있죠. 단톡방에 귀신들이 많아요.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글 하나 안 남기는 사람 많아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은 단톡방에 들어와서 오늘 홈미팅 하는 거, 스폰서하고 사진도 찍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아침입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분들. 특히 우리 스타그룹방 보면 아침 매일 긍정의 글 남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유해영 블랙다이아몬드님. 매일 긍정의 메시지 남기. 그 메시지를 보면서 파트너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 및 그룹 정보의 귀신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귀신으로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라서 활동하는 모습 보이자. 네 번째, 카탈로그. 저희 카탈로그 제품 데모 이런 거 있어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은 본인이 제품 데모 세팅해가지고 본인이 필드에서 본인이 하는 사람이 사업자래요. 사업을 진짜 못하시는 분들. 스폰서님 데모 내주세요. 스폰서님 MTS 빌려주세요. 스폰서님 다 해주세요. 저희 비즈니스는 인디비주얼 그룹 비즈니스입니다. 그룹으로 함께 가지만 어떤 비즈니스예요? 내 개인 사업이에요. 군고구마 장사하더라도요. 본인이 군고구마 통도 엉군 가가지고 도매상 가가지고 타박고구마 물고구마 그거 본인이 떼야 돼요. 하물며 저희는 사업인데 스폰서님 카탈로그, 스폰서님 내려줘, 스폰서님 제품 발라줘, 스폰서님이 다 해줘. 이래서는 오래 못 간다. 본인이 리더가 되려면 본인이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필드에 쇼더 플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니메디의 플랜을 쇼 보여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밖에 나가자마자 이 제품 진짜 좋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뭔가 질문에 대한 내가 답변을 못했을 때 나는 깨진다. 전쟁 나갔는데 총도 없이 나갔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맞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는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되겠네.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같이 이런 교육장 오라가면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와요. 친구야, 오늘 2시에 진짜 기가 막힌 강의가 있는데 한번 올래? 어딘데? 아, 그 초랑에 12번 출구 35m만 지나면 되거든. 그 리뉴메디지 그게. 근데 벌써 가봤대. 이런데 오라가면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홈미팅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이런데 교육장 오면 부담스러우면 네 집에 친구 언니 두 명만 한번 초대해봐라. 내가 이쁘게 대본도 하고 친구가 내가 잘 설명해줄게. 그럼 부담 없이 초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품 위주로 가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보자마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거품물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품 위주로 우리 제 차진이 사랑이며 제 와이프 저희는 구석구석 갑니다. 미용실, 피부샵, 네일샵. 어제는 보니까 저게 서울 어디 대명인가요? 그 중국 분들 아시죠? 그쪽 가서 대모나고 왔어요. 첫 번째 제품 위주로. 자, 제품을 먼저 인지하고 나서 이런 교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러 와보자. 자연스럽게 사업소면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장에 오면 강의를 들었더니 나는 제품만 쓰려고 했는데 이거 사업성이 있네. 사업의 비전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업의 비전을 봤으면 그러면 그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더 큰 데로 가야 돼요. 7월 14일 날 브론즈를 달성하면 브론즈 리더십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상혁 대표 이사님이 직접 오신다. 여기 세미나 오면 완전히 아마추어를 프로로 만들어준다. 복장부터 말투부터 완전 아마추어를 프로로 만들어준다. 지금은 아마추어 시대입니까? 프로 시대입니까? 아마추어는 지금 인정을 못 받아요. 프로가 돼야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이벤트까지 오게 되죠. 여기서 본인이 먼저 들어와요. 홈미팅 배우고 교육 들어보고 브론즈 세미나 가서 내가 무장을 해가지고 전투 무장을 해요. 전투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전투 무장을 해서 내 팀들을 복제시키죠. 그럼 성장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빙 뎁스의 논리 알아야 돼요. 자,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밑에 A를 소개합니다. B를 소개하고 C를 소개하고 지금 전산 당제를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다 허였죠 지금. 안 하였습니까? 보니까 미유지야, 미유지. 어제는 액티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미유지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작했는데 안 하고 바쁘고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이 스타 리더를 찾아야 돼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사업을 못했던 거 1년 반 동안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요쪽 와달락하면 저 따라가고 요 제품에 대한 따라가고 영업하고 판매하고 사업이 안 늘더라고요. 근데 저의 멘토 같았던 리더가 우리 주성이 사장님 참 열심히 하는데 사람 보는 눈 좀 키워라. 사람 보는 눈 좀 키워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를 육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교육장에 왔을 때 눈이 막 반짝반짝 끓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하고자 하는 사람, 막 열정 있는 사람. 그분을 먼저 초이스 해가지고 이 사람 셀프 리더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을 트레이딩을 시켜야 돼요. 트레이딩. 완전 리더로. 그래서 이분을 빨리 결과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결과? 최소 브론즈부터. 자, 그러면 미우지 브론즈. 그래서 D한테 갑니다. 친구야, 네가 소개해준 친구 있잖아. 벌써 브론즈 내가 하루에 2만 원 들었는데.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데 얘는 2만 원 받아. 좀 자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네 옆에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조금 돈 벌 사람 소개해봐라. 네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 소개해봐라. 그래서 스폰서가 이분을 깨우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을. 그래서 이분들 사이드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후원하다 보면 브론즈 만들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이 브론즈가 6:6 딱 안 맞춰집니다. 보통 18명 수명 돼요. 그러면 이분은 실버가 돼요. 그럼 하루에 얼마 들어와요? 3만 원 들어와요. 그래서 C를 깨웁니다. 친구야, 네가 소개해준 그 언니가 벌써 하루에 3만 원 들어온대. 그 밑에 2만 원 들어, 그 밑에 5천 원 들어온다. 너는 얼마 들어오노? 나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돈 벌고 예뻐지고 건강해질 사람 한번 소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복제가 여기를 실버로 만든 얘는 골드 가요. 이런 식으로 짝짝짝 가버리면 핀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 이걸 우린 드라이빙 뎁스다. 윗스는 옆으로 계속 하는 거 윗스라고 뎁스는 뿌리 깊게 내가 뎁스래요. 내가 운전해야죠. 운전해가지고 리더를 찾는다. 그게 드라이빙 뎁스. 그래서 여기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방법은 스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치약 짜기를 한다. 치약도 위에 맞자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고여있죠. 밑에를 자린고비처럼 쥐어 짜면 쫙 올라오죠. 매출이 일어나죠. 드라이빙 뎁스. 밑에서부터 위로. 두 번째 피자 먹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피자 먹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그림이 많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여기 대답습니다. 자, 본인이 있어요. 본인 위에 누구예요? 본인 위에 누구예요? 스폰서 맞습니까? 스토커 아니고요. 스토커. 사업하기 싫은데 계속 교육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들어봐라.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근데 언제부턴가 스폰서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스폰서가 이 나의 팀을 이렇게 해서 본인 경미, 본인 제품, 본인 노력해가지고 막 후원을 합니다. 6개 맡았어요. 자, 이분은 뭐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때 뭐 해야 돼요? 센스 있게 우리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고 같이 나가가지고 본인의 사이즈를 본인이 한번 이렇게 또 해보는 거예요. 스폰서 도와준 것처럼. 근데 여기서 가장 사 못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스폰서가 도와주고 있는데 본인 소실적 안 해준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니 왜 내한테 안 달아주노?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래서 스폰서가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자 먹기 역할 구분 좀 하자. 스폰서가 도와줄 때 본인이 배워라.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해라. 이 피자 먹기 역할 구분. 세 번째, 그 중에서 리더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크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자 이것만 읽어볼게요. 양금택목, 좋은 새는 좋은 나무를 택하여 둥지를 튼다. 우리는 항상 이런 구조거든요. 내 위에 스폰서, 내 밑에 파트너, 옆에를 우리는 크로스 형제란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스폰서를 이렇게 합의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파트너도 이렇게 합의됩니다. 우리 부모님 욕하고 우리 부모님 욕하죠. 그럼 내 파트너 어떻게 돼요? 내 욕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폰서를 존중하고 합의되었을 때 내 파트너 따라오고요. 형제 라인하고 예의 인정을 갖춰주고 형제 라인. 네 그룹 안 되고 우리 그룹만 잘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당신 그룹도 잘 되고 우리 그룹도 잘 돼요. 그러니까 단톡방의 문화도 서로 흉보는 문화 말고 항상 긍정의 얘기를 하는 게 낫죠. 부정적인 얘기는 스폰서님하고 얘기를 하고 형제 라인하고는 긍정으로. 그래서 이런 합의됐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를 잘 복제하는 리더는 밑에 정말 큰 리더 나와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 직대가 큰 리더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정말 복받은 거고요. 보통 2대, 3대, 5대, 6대, 7대에서 큰 리더 나와요. 근데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내 혼자 할 수 있겠다. 내 알아서 해야 되겠다. 마이웨이로 하시는 분들. 하다가 하다 뭐가 나와요? 자기보다 더 심한 파트너 나와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안 나오기 때문에 패스하고 우리가 지금은 속죄 너무 취하지 마세요. 뭐 주성진 사랑이 한 달 만에 뭐 다이아몬드 갔고 남들 보니까 두 달, 세 달 만에 갔다.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절대 기본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꾸준하게 패턴 잃지 않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은 저는 도전이 아니라 변화라고 봐요. 오늘 강의 왔을 때 내가 좀 변화하고 좀 느꼈을 때 이거를 실천했을 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